자, 3급이 배정한자 먼저 꿰류입니다. 그래, 꿰어내다 할때 꿰류. 강의를 들으니까 앞에 말씀은 있고 뒤에는 이제 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빼어날 수, 뭐 우수하다, 수리하다 할때 빼어날 수. 그래서 여기서는 수가 음에 영향을 미쳐서 유가 되고 앞에 말씀은 있어서 말로서 상대방을 꿰어낸다고 하여 그래서 꿰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해낼 때 곧 꿰류. 자, 그런데 요 꿰류에는 구원하다는 뜻도 있답니다. 구원하다 할 때.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합시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합시다 할 때, 권유하다,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 권할 권, 요, 꿰류, 여기서는 권할 유 해서 권유하다. 자, 그럼 꿰류 들어가는 낱말이 뭘까요? 유인하다. 어떤 사람을 아니면 어떤 무엇을 꿰어서 끌어낼 때, 이제 유인하다. 유인책, 유인작전, 이런 거. 그러고 이제 무엇을 유혹하다. 꿰류 미혹할 호. 그래서 꿰어내어서 정신을 흐리게 하고 혼미하게 할 때, 미혹하게 할 때, 유혹하다. 이런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게 이제 약간 좀 끔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유괴하다 갈 때, 어린이를 뭐 유괴하다 갈 때, 그때 이제 속일 괴자 써서 요게 이제 속일 괴라고 한답니다. 속일 괴. 그래서 유괴하다. 그래서 속여서 꿰어내다. 그래서 유괴범.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그럼 꿰류는 됐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래, 윤택할 윤입니다. 그래, 윤택할 윤. 앞에 삼수변 물이 있고 뒤에 이제 윤달윤이 있어서 그대로 윤달윤이 음에 영향을 미쳐서 윤이 되고 앞에 물이 있어서 이제 물로 적시다, 뭐 젓는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 젓는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돈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그래 젖어서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 자꾸 원래 물의 특성이 어떤 사물에 스며들어서 이제 그걸 자꾸 물어가 부풀어 오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익이다, 이득이다 이런 뜻도 나오겠습니다. 이득이다. 그래서 이윤, 뭐 어디에 투자해서 이윤이라든지 그런 때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물기 같은 것으로서 이제 무엇을 닦아내면은 아주 매끄럽고 이게 번지르르 하겠습니다. 그 윤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윤택할 윤. 그래서 예전에는 윤택할 윤으로 많이 읽었는데, 어문에서는 이것을 불을 윤, 이렇게 이제 대표 훈음을 내놨네요. 자, 그래. 시험 치는 사람은 그 회사 그 훈음으로 하고, 보통 이제 윤택할 윤 하면 되겠습니다. 윤택할 윤. 자, 윤택할 윤 들어가는 놈을 볼까요? 그대로 윤택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요 택자는, 그래, 못 되겠습니다. 물 많이 있는 그 못인데, 예, 여기는 이제 윤이는 윤나다 할 때, 그래, 아주 번쩍번쩍 매끄럽고 윤나다 할때 그것도 윤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윤택하다. 사진의 뜻 읽어보겠습니다. 때깔이 부드럽고 번지르르 하다, 윤택하다. 또는 이제 비유적으로 생활이 넉넉하다, 이래 되겠습니다. 자, 들어간 나물 또 뭘까 있을까요? 그래, 윤문, 그래, 글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꾸밀 때라든지, 그래, 글을 윤색할 때. 자, 그럼 윤색이 무엇입니까? 그래, 사진의 뜻을 딱 보면은 색깔을, 그래, 뭐랄까, 광택을 내고 색칠을 한다 이런 뜻인데, 글이나 말을 좋게 꾸민다 이래 나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미화할 때도 이렇게 윤색하다 이래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불을 윤 또는 윤택할 윤은, 그래, 윤택 뭐 이윤, 뭐, 그러면 윤문, 윤색하다,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세을입니다. 그래. 이건 한 획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세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획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아가는 새라든지 뭐 그런 것을 뜻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래, 갑을 병정할 때 그때 잘 돼가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간을, 그래, 곳으로 많이 쓰이겠습니다. 그래, 갑을 병정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나누었을 때뭐 갑과에 합격하다, 을과에 합격하다 할때 그런 데도 들어가고, 또 종류 나눌 때 을종이다, 뭐참 그래, 뭐 뭐랄까, 뭐 갑종이다, 을종이다 이런 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을 또는 사람 누구누구 아무개 누구다 할때 그때 을도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글자가 그래 뭐 신돌석 할때 이게 돌자가 이렇게 이제 썼다 합니다. 자, 그래 그건 그렇고 이게 자 그러면은 세을자가 들어가는 뭐 사자성어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 갑남을녀가 있습니다. 그래.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그래 갑남을녀 하면 되겠습니다. 사내남 그다음에 여자 그래 계집 녀석 갑남을녀 또 이제 들어가는 남을 중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방 주장을 이렇게 이제 내치고 그런 거할때 그게 이제 갑론을박 되겠습니다. 무슨 갑이라는 사람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논하겠습니다. 그러자 을이 그걸 그렇지 않소하면서 이제 그런 논박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래 갑론을박입니다. 그래 갑론을박 을룩말 박이지만 이것이 이제 그런 논박할 박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논하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렇지 않소하면서 이제 또 논박할 때 갑론을박 그래서 사전의 뜻을 읽어보면은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고 또 이제 을지문득 작문할 때도 들어가고 또는 을파소 뭐 고구려 재상 을파소 할 때도 여기 들어간답니다. 자, 그러면은 세을은 됐고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음란할 음입니다. 그래. 앞에 삼수변이 있고 요거 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런 글자가 있겠습니다. 그래 요 글자가 이제 보통은 이제 요래 쓰지만 그리고 줄기정으로 쓰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북방임 요 글자에 익숙해져서 이제 그래서 지금 글자가 이제 그래 요렇게 이제 나왔답니다. 그래 이렇게 자 강의를 들으니까 앞에는 이제 삼수변이고 뒤에는 이제 요것이 가까이 하여 구할 가까이 해서 이제 누구를 구해준다 해서 가까이 하여 구할 이라는 글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대로 음의 영향을 미쳐서 음이 되고 앞에 삼수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나쁜 일에 빠진다고 하여서 그래서 이제 빠지다. 그래 이제 빠질 음이라고 한답니다. 빠질 그래 그런데 나쁜 일에 이제 빠지면 또 지나치게 또 나쁜 일에 빠졌은 이제 그래 지나치다 이런 뜻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한 이런 뜻도 나왔다 합니다. 음란한 자 그럼 들어가는 남은 뭘까요? 그래 그대로 음란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음란하고 난잡하다 할때 음란 그다음에 이제 또 음행을 하다 할때 음행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음탕하다 주색 따위의 향락에 빠져서 몸가짐이 좋지 못하다 그러고 이제 요것이 이제 음담패설 요런 데도 들어가겠습니다. 음담패설 음란할 음말씀담 그 다음에 이제 그슬을 패 그슬을 패그 다음에 이제 말씀설 그래, 그슬을 패는 보통 이제 폐륜을 저지르다 할때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폐륜. 그래서 이제 음담패설은 사전의 뜻을 읽어보면은 음탕한 이야기와 상스러운 말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래. 음란할 음은 보통 이제 불교에서 이제 다섯 가지 계율 중에서 이제 그래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간살 사서서 불사음 그래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래,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나 이런데, 그래, 몹쓸 짓 하지 말라. 이래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이미 이입니다. 그래, 이미 이. 하나, 둘, 셋. 그래, 이미 이. 왜이 글자가 이미 이가 됐는지 그 자원은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 보통 이제 이것은 몸기, 그 다음에 이것은 뱀사, 이것은 이미이. 일상생활에서는 이미이는 주로 이왕, 그래, 지나간 때, 뭐, 이런 거 말할 때, 이왕, 뭐, 이왕지사, 그래, 되어서는 이제 그 일은 덮어줍시다 할 때, 그때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이왕, 이미이, 갈왕,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지나간 때, 이왕,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이왕지사, 그래, 이미 지나간 일, 그래.
연대 뭐 들어가는 것은 또는 부득이하다. 부득이한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갈때 그래서 이제 부득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지 못할 이게 이제 부득이. 그래 보통 세상 살다가 보면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을 이 떠올려서 후회하는 일이 종종 있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테 막 화내는 수도 있고 이렇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그래 반성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그래 돌이킬 바 살피성 아하 그때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실패했구나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거나 이렇게 이제 지나간 일을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헤아려 보는 이런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 때때로 그러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나간 일에 대한 뭐랄까 잘못된 일 과오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든지 후회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비난할 때 이것은 해로운 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성냄이 있는 후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아하 그때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래 잘못했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반성하면 되고 그래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면 되고 그런데 후회해가지고 뭐랄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한테 화내고 이것은 성내는 마음이 바탕해서 그래서 해로운 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후회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 더 좋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했는 거 이제 다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꿰류 꿰류 윤택할 윤 불을 윤 윤택할 윤 불을 윤 세을 세을 음란할 음 음란할 음 이미 이 이미 이자 그래 고생했습니다.